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유전공학부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제 다들 아직 전공진이 많으신 1학년 분들. 네. 네. 아, 혹시 어느 전공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미디어 학부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아, 김서희철 교수님 좀, 네, 봐주시고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교수님도 봐주시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사실 이 기혼 문제가 어떤 네. 우리 문과생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유일한 문과팀이잖아요, 기혼에 대한. 네, 기혼 주제에서 본선에 진출한 유일한. 아, 좀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문과팀인 것만큼 주어진 난제를 발문부터 했어요. 이 난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좀 다른 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다른 면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지구의 평균 온도 1도 낮추기라는 주제를 선택해 본선까지 올라온 유일한 문과팀, 벌써 몇 차례 언급되었죠. 광발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아이디어는 지구 온도 1도 낮춰라 하는 난제에 접근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지구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또 이런 값은 어떻게 측정되는 것일까요? 혹시 지금 이곳의 온도? 혹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온도? 혹은 제일 더운 곳과 제일 추운 곳의 평균값?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값은 모두 인간이 정해놓은 하나의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기준을 미국 케네디컷 대학교의 제임스 오 도넬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온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수리 비용 뭐 다른 비용 등의 문제로 이런 그 측정기가 전 세계의 대도시에만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지구의 온도를 1도 낮춰라 하는 질문을 대도시의 온도를 1도 낮춰라 라고 재해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으로 바람길을 제시하였는데요. 먼저 독일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폭포 주변에 가거나 혹은 큰 강가에 가면 되게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거 느끼실 수 있죠. 이거는 바로 바람이 물을 따라 흐르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독일은 이런 점을 살려서 도시의 직경 30cm짜리의 수로를 뚫었고 덕분에 도시 온도를 3도나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도시를 설계한 것이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대도시에게 이런 방법을 해라.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저희는 그래서 대도시, 이미 개발이 완료된 대도시에게 알맞은 방법, 도시형 필로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저희가 제안드리는 대도시형 필로티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필로티 구조 법제화입니다. 필로티가 무엇인지 헷갈리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예시를 먼저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날씨 혹시 어떠셨나요? 네, 되게 더웠죠. 네, 지금 여러분들 관중석을 한번 보니까 긴 바지를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짧은 치마나 아니면 짧은 친부 바지를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건 바로 단순히 길이가 조금 짧아졌을 뿐인데도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이만큼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 원리는 똑같이 건물에도 적용됩니다. 필로티 구조라 함은 1층을 실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둥만 남겨두고 그 공간은 비워둔 채 그 위층부터 실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에는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뭐 건물 높이 제한을 한다던가 아니면 고층 건물들 다 없애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필로티 구조를 이용한다면 그 1층 사이로 바람이 통하는 길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바람길을 만드는 것 자체는 건물 자체의 온도를 크게 절감시켜서 우리가 여름철에 냉방 전력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바람이 흘러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2단계, 이 필로티 구조를 응용하여 수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기는 물을 타고 흘러옵니다. 수로를 설치할 때 필로티 구조를 통해서 생성된 새로운 공간에 수로를 설치하고 또한 그것을 두께처럼 2-3cm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한다면 그런 어떤 필로티 구조가 설치된 모든 건물들 사이로 수로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것을 넘어서
건물 외쪽에 있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친환경 공간들과 연관시킨다면 현행버스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조금조금이라도 녹지를 설치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 내에서만 수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 밖에서의 친환경 공간과도 수로가 연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의 바람길을 크게 면적을 확장시켜줄 것입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저희는 마지막 세 번째 지리정보 시스템, 즉 GIS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정보가, 지리적인 정보가 컴퓨터상으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 도시에서도 어느 쪽에 바람이 불어오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 열이 집중되어 있는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도시를 재개발할 때나 아니면 도시 계획을 새로 세울 때 적재적소에 바람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단계, 첫째 필로티 구조 법제화, 둘째 수로 설치, 마지막 세 단계 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우리는 대도시형 필로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수치상 1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 온도를 진정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 네, 저희 질문을 위해 사례해 주시고요. 네.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심사위원 분들이나 아니면 관 방청객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네, 측정소가 대도시에 있어서 대도시에 저런 바람길을 만들면 측정값은 낮아지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어떤 진정한 문제 해결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요? 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끝낼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떤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한다면 바람길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그런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건물을 지을 때 도시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함으로써 이렇게 공간들이 조성이 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1도가 그냥 측정상으로만 낮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조성된 공간 자체가 우리 지구의 온도를 진정으로 1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아팀 팀에 네, 좋은 아팀 팀에 마이크가 다시 왔네요. 네. 필로티 공법을 한 건물 같은 데는 그럼 벽화나 그래피티 같은 건 못하지 않을까요? 그 1층이 뚫려버리면 네, 물론 벽화나 그래피티는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필로티 구조를 사용해서 그 빈 공간에 어떤 다른 어떤 요가 공간이나 그런 것들을 개선한다던가 혹은 말씀하시는 그래피티 이런 건 위층에도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은 일단 지구 온도부터 낮추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저기 계신 분? 네. 만약에 그 수로를 설치하면 모기가 꼬인다거나 아니면 되게 벌레가 꼬이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층을 사용하지 않은 구조는 현대 건축에서 르크로비시의 건축의 원리인데 그것은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일단 구조상으로 웨이트 설계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일의 예시를 말씀드린 게 가장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특히 흐르는 물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청계천 같은 방법으로 이런 그 방법을 간접적으로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딱 그런 방법에서도 딱히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런 문제가 실제로 크게 사람들에게 걱정될 만큼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게 건축학적인 질문이었어요. 저희 심사위원분들의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네. 네, 김성철 교수님. 네. 지금 제안하신 방법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라서 그렇게까지 획기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질문, 이제 코멘트인데 하나는 과연 전체 면적 중에서 대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과연 지구 전체 1%, 1도를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임팩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도시에 집중한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그 고층 건물의 1층이 가장 그 렌트가, 우리로 말하면 그 부동산 그 대가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1층을 다시 리노베이션 해갖고 빼려면
엄청난 그런 가치에 대한 보상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재원으로 누가 그걸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현실적인 고민들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광발지성 팀의 그 제안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라든가. 네. 네. 건물 1층에 임대료가 사실 제일 비싸죠. 그래서 네. 1층에 자리하는 것들은 거의 다 좀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인데 과연 그것을 다 빼고 2층부터 이런 게 시작이 되거나 하면 확실히 좀 보상금 문제나 네. 아니면 어떤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저러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좀 많은 나라에서 아까 뭐 독일의 예시도 들었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좀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 앞서서 먼저 질문해 주신 부분은 인간이 대도시에 모여 살고 대도시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그러니까 저희가 온도가 줄어들면 인간이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도 따라서 줄게 되고 결국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도 동반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런 것을 단순히 대도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시켜 나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비용을 충당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선 어떤 1층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환경 그런 보존을 위해서 어떤 그런 정부적인 지원금이 있는 만큼 그런 쪽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아직 저희가 이것을 저희 아이디어로서 내세운 것이니만큼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부분에서부터 논의해볼 수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 아, 지금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이 세계적으로도 필로티 구조가 많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지진에 대한 위험성 또한 존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지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잠시 1분만. 네. 어제도 네. 관련해서 오보가 하나 났었죠. 네. 강원도에 6.5도 강진이 일어났다는 오보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런 열점들이 좀 옮겨가고 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다 보면 그런 어떤 지진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아요. 내진 설계가 사실 뭐 지금 모든 건축물에 다 되어 있지는 않고 또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또 유달리 좀 안 되어 있긴 하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구조가 더해지면 혹시 그런 취약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네,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해봐. 네.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필로티 공법이 이미 존재하고 그리고 많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에 따른 내진 설계도 이미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수로에 조금 더 접합시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보신 것과 같이 그런 내진 설계와 같은 부분은 네, 이미 나와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건축학도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과생도 아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이번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면 연구 공간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차차 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파이빌에 대한 큰 욕심을 드러내서 네, 저희 마지막 발표팀이었던 광발지성팀의 네,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